나간다는 여러분들 주안에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사람 앞에 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앉은 줄 믿습니다. 아멘. 부족할 때라도 함께 은혜 받으면서 부족할수록 기도해 주심으로써 이 말씀들이 능력이 되고 믿지 않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 또 말씀을 듣고 또 방송을 보면서 은혜 받아서 주께로 돌아오는 우리들의 또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일이길 주의로 축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돌병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또 이렇게 갑자기 설교할 일이 있었어요. 저는 다리가 불편했기 때문에 그 산을 오르고 내리고 800계단 올라가려고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래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었는데 저를 떼어놓고 갔어요. 근데 성령이 그냥 바람 쐬는 삼아 살짝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남은 다 갖고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언제 가다 보니까 먼저 가는 사람들이 못 가고 서 있는데 나는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꼭 구름 타고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갔는데 꼭대기 올라갔나 쫙 내려갔다 쫙 올라갔다 쫙 이렇게 해서 산을 몇 개를 넘어간 건데 거기 양철지공원을 만든 교회가 있었고 근데 올라가자마자 와 목사님 오셨네요. 어떻게 오셨냐고 고마워하는 사람도 오기 힘든데 그리고 강사를 바로 올려버린 거예요. 원래 하기로 했던 거니까 주님 뜻이다. 그러고 저를 올려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서 그 아름다운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 지으심을 보면서 산산 곳곳 촌촌 면면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고 계시는 것이 꼭 산야에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걸로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부족하지만 뭐 우리는 연물통만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밥그릇만 무디 목사님처럼 빈 거를 갖다 놓고 기도해서 먹을 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말씀들 있고 칠판으로 또 말씀하시면서 막 성경을 막 수십 개 수백 개씩 암송해서 이렇게 잘 전해주시는 목사님도 있지만 우리는 뷔페에 간다고 해서 말씀 다 먹는 거 아니죠. 음식을 다 먹는 거 아니죠.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니면 생소한 거 안 먹어본 거 모양이 다른 거 그런 거 먹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저는 터키에 가서 그런 거를 먹었다가 두분 조라고 먹었다가 그게 치즈인데 고약한 냄새가 나는 치즈라 아주 한번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미리미리 말씀을 좀 읽고 공부해서 뭔가 영적인 어떤 흐름과 그 말씀의 기본적인 의미를 좀 깨닫고 말씀을 받으면 아멘? 예. 네. 거기에 이미 촉촉하게 단비를 뿌려서 적셔놓으면 되기 때문에 씨앗이 잘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 받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저 오늘 한번 따라 할까요? 집에 가고 싶습니까? 같이요. 시작! 집에 가고 싶습니까? 제목이 집에 가고 싶습니까? 다시 한번 해요. 시작! 집에 가고 싶습니까? 옆사람하고 집에 가고 싶습니까? 집에 가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 집에 가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의 집은 영원한 집이에요. 강단에서 육신의 집 얘기하겠어요? 영적 의미를 깨달으시고 다 같이 한번 아멘 하십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는 집에 못 가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우리가 가고 싶는데 제가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막차를 탔을 때 막차를 놓쳤을 때 그 황당감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갈 곳이 있어요. 한시고 두시고 갈 곳이 있어요.
집에 갈 수 있어요. 가는 사람은 집에 가면 되니까 모든 수고 의심을 내려놓고 발 씻고 자면 되니까 평안한 곳이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근데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직도 가야 될 곳이 있고 마지막 정거장 내려야 되니까 있어요. 정거장까지는 있는데 집에는 못 가. 그 찾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간다는 거 알아요. 근데 천국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우리 집에 가는 것을 한번 발견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요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일반적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도 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목자가 된 사람은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목자고 내 목자는 아닌 사람은 나는 날마다 부족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정말로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목자는 뭐 하는 게 목자예요? 양을 돌보고 병들면 같이 자고 또 가시밭길 언덕길이라도 자기가 먼저 다니면서 이 양들을 쉬게 하고 꿀을 먹이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먼저 어디 있는지 먼저 다 살펴서 준비하고 그 양들을 인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은 그 목자라는 분은 인도하면 되는데 그럼 양은 뭐예요? 목자가 왜 있습니까? 양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면 양 때문에 있으면 양은 또 뭐예요? 양은 1~2m밖에 눈을 멀리를 보지를 못해요. 아무리 똑똑한 양이라고 아무리 똑똑한 장로님이라고 아무리 똑똑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목자 없으면 안 되게 만들어 보신 거예요. 왜? 그래야 따라합시다. 질서가 잡히니까. 질서가 잡히니까. 아멘이죠?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왜 좁은 길입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좁은 길입니까? 세상에서는 이 길도 아니요 저 길도 아니요 온리 로드요. 한 길뿐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는 거지 실제는 좁은 길이 결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우리는 문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선택의 문이 없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그러는 거지 세상으로는 유혹의 문이 미혹의 문이 뭐 수도 없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그것을 따라서는 아버지 집에 못 가요. 죽으나 사나 한 길.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좁은 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문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문을 이렇게 거쳐 들어오면 문을 좁아요. 근데 들어오면 어때요? 넓지 않습니까? 문이라는 것은 지금 문은 이렇게 막 살림도 큰 게 들어가고 냉장고도 양문 냉장고가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문을 크게 만들지만 예전의 문들은 짐승에서 사람을 보호해야 되니까 다 조그맣어요. 겨우 들어가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살림이 큰 거 들어갈 데도 없을 때고. 그러나 들어오면 넓은 곳이고 어떤 집도 들어가는 문보다 좁은 집은 없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우리 아버지 집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는 한 길밖에 없을지라도 그 길은 들어가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은 부족함이 없지라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서 부족하다는 걸 좀 생각해야 돼요. 자, 세상 사람들은 뭐든지 100%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만족해요. 근데 그 만족도 어때요? 잠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할렐루야? 그리고 나에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뭐든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구하라. 그 왜요? 야단 맞을 짓을 했다면 씻고 닦고 회개하며 또 구하면 다 주시는 거야. 이런 기가 막힌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에 드는 말씀이 있고 제가 이 말씀으로 부르심도 입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은 사역적인 부름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시 거듭나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부딪힌 거는 3절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2절에 보면요.
부족함이 없는데 왜 부족함이 없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뭔가 먹어야 된다. 먹고 마심이 없이는 천국도 못 갑니다. 아멘.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떡만 잘 먹어도 잘 먹어도 잘 살아요. 그리고 제철 음식 잘 먹고 몸관리 잘하면 육신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죠. 경건력 훈련은 범사의 유익이 있다고 했죠. 아멘. 그러니까 약간의 유익만 찾는 사람은 그것만 갖고도 그냥 배부르게 살다가 잘 살다 갑니다. 남이 볼 때. 아, 예.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이제 이 풀은 이제 먹을 풀인지 저 풀은 언제 먹을 풀인지 하나님이 아시지 우리는 몰라요.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의 이제 말씀 초청은 있었지만 어디서 오라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돼요? 아이고 소리가 먼저 나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아 말씀 준거 아무 때나 가서도 다 아시니까 목사님 걱정 마세요. 그냥 올라가세요. 이런 말들을 하지만 그건 교만한 말이에요. 아멘. 저는 아무것도 못 준비하면 뭐만 하면 돼? 일단 기도를 맡기고 올라오면 빈 거 영을 좀 갖고 올라가니까 아버지가 잘하든지 못하든지는 여기 앉은 사람들의 또 귀, 말씀 듣는 귀와 또 방송을 본다면 그걸 보는 사람들의 귀들이 하나님이 귀에 할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입술에 할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올라와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보면 방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말하게 하시는 방언만 알았어요. 저도. 근데 제가 러시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는데 듣는 방언이 있다고 다 알았습니다. 말하게 하심과 듣게 하시는 방언. 아,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국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듣고 러시아 말을 하는데 내가 알아듣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사도행전의 그 상황을 그때 체험한 사람이에요. 야, 이런 게 있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게 있구나. 아,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저는 러시아 선교할 때도 오래됐어요. 한 30몇 년, 40년 가까이 했을 때 한복만 준비해 가지고 왜? 그 사람들이 나를 우선 봐야지. 내가 주목하게 보여야 내가 뭔가 쳐다볼 때에 그냥 들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 볼펜을 만들어 가지고 왔으니까 양쪽에 알록달록한 볼펜을 잔뜩 들고 있으니까 누군가 주려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몰려올까요? 안 올까요? 몰려오지요. 그래서 저는 말씀은 못 전하고 아무것도 못 전해도 볼펜을 러시아 말로 만들어 가지고 왔으니까 그것만 주면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야. 예수 믿으세요. 서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주고 자기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알아듣겠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한다는 게. 그래서 나는 내 한국말로 주여 주여 하나님 저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까 또 막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 알아들으면서 감사하다고 어디서 내가 듣기에는 그래 무슨 일로 어디에 왔느냐고 전 야 그 간단하게 한국서 왔고 오늘 무슨 극장에서 우리가 오늘 예배가 있고 잔치가 있는데 오시라고 무조건 그러고 끝났어요. 근데 기적은 나중에 일어났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문 앞에서 나오는데 그 지금은 우리로 치면 옛날에 풀방 담아주던 그 세면봉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세면봉지 같은 거를 들고 와서 또 이렇게 꽃병도 들고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왔더란 얘기입니다. 와서 나름대로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아예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그걸 주더란 말입니다. 누가 하시는 거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로만 있으면 정말 부족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통장이 날마다 마이너스예요. 보여달라면 보여드려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뜻이고 이건 내가 좀 쏘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 결제하시옵소서. 일단 결제. 그러고 나서 어때요? 그 다음에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고 아이스크림 10개를 사가도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가는 길이고 오늘 분위기는 뜨거운 차보다는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맞겠길래 주님 내가 이거 사가고 갑니다. 결제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보면 어때요? 이미 채워져 있어요. 아멘.
그런 체험을 너무나 많이 하면서 목자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집에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목자는 뭘 한다고 했어요? 누이시며 운던, 먹고 마신다, 쉼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고한 복은 짐진자들아, 다 내게 보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도한다고 먹고 와서 죄 붙여놓고 거지도 붙여놓고 엄청 많이 붙여놓는데 하나님 정말 저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모은 짐진자들을 다 내게 보라 내가 오늘 쉬게 하리라 그런 뜻입니까? 전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배우기는 다 그렇게 배웠는데 제가 하나님하고 모르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21절에 너희는 어떻게 해요? 주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고 성령님께 배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잘 모르고 전하는 말씀이 영 내 마음에 안 오고 이게 로고스가 내 말을 부딪히지 않으면 일단 기도해서 물어봐요. 아버지인데 어때요? 누워서도 물어보고 앉아서도 물어보고 머리를 짚으면서도 물어보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해석이 평안한 해석으로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석을 보고 공부하고 어디서 공부하는 거는 우리가 지식을 공부하는 거지만 그 지식이 지혜의 말씀이 될 때에 아멘. 하나님의 성령에 쓰시는 도구가 될 때에 아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내 종들이 그의 나라 그 일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느냐. 그 무거운 짐을 저 혼자 지고 내가 같이 지고 가주겠다.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아멘. 같이 가자는데 그럼 저 혼자 지고 가느라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무릎을 치면 또 어머나 아멘. 그리고 일어나 앉아서 무릎을 꿇고다부터 말씀을 또 받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수고는 우리가 복음을 위한 수고, 천국을 위한 수고 이런 거 하다가 너무 힘들 때 짐진 자들을 오게 해서 쉬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도 여기 목자를 따라가면서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아멘. 목자 따라가지 않는데 이런 게 기다리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본부님 말씀을 집에 가고 싶습니까? 첫 번째 목자 있어야 되고 목자가 하는 일 뭐예요?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고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주만 생각하고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우리는 평안해야 돼요. 아멘. 왜? 하늘 평안이 있기 때문이죠.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살 때는 버스도 먼저 타려고 아구닥질 할 때이지만 믿는 사람은 어때요? 갈망해요. 아, 하나님 내가 이걸 또 양보 못하고 그랬네요. 또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사람 보면 저는 목발 죽으라고 집어줍니다. 그럼 아우 오성한 사람들도 안 해주는데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한테 그게 복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멘. 내가 다리 아픈 거는 우리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시니까 걱정 마세요. 아멘. 그리고 가방을 조금이지만 들었더니 그 사람은 그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의 이미지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몸과 마음과 생각과 물질을 총동원해서 오늘 제 가방에는 뭐가 먹을 게 많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이걸로, 어떤 사람은 저걸로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사탕 줘라, 어떤 사람은 과자 줘라, 어떤 사람은 오렌지 한쪽 줘라, 어떤 사람은 대추 하나 줘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맨날 가방이 무거워요.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먹고 마실 걸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면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 줄 믿고 그것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아까워요. 나도 맛있는 거예요. 무겁게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바라 피곤한 당신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 그거 하나 줘라 이거 하나 먹으면 피로가 풀어질 거야 그런 마음을 주셔서 또 아깝지 마 이거 일본제 비싼 사탕이에요 그리고 주기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그냥 받을까요? 어머나 세상에 그리고 좋은 걸 줘요 과자 우리 저기 일본 성교의 목사님이시지? 인터뷰가 그러시네 거기는 가면 싸구려 과자 안 와 이거 스크롤도 비싼 과자 안 줘 그러니까 많이 안 먹어 염치 없으니까 조금만 먹어도 고급이니까 인상 좋고 독특하게 보는 거예요. 잔뜩 쌓아먹는 거는 사람이 많을 때 소는 돼야 되니까 몇십 명 안 모이니까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뭘 보면서 배우고 지금도 저는 어젯밤에 생각이 안 났어요. 올리브 교회 목사님 예. 생각이 안 났어요. 아, 이러면서 이 올리브 교회가 미아 사거리에서 6번 출구에서 2번 거리에 있는 좋은 교회라는 것이 알려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 예.
여기 보니까 이 카티에다가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는 너와 함께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신명기 3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해피를만 이 말씀을 썼을까? 근데 말씀도 그렇지만 가운데 십자가도 이 그림이 너무 좋은 거예요. 휘장이 강대상이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어. 제가 어저께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초라한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 사람이 카테는 붙이겠다는데 저는 여기만 생각이 났어요. 이거는 생각이 나는데 어디서 봤는지가 생각이 안 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 정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3절을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이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신 사람은 일단 먹고 마시면 해결됩니다. 육체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으로 되어갈 준비가 이루어지면 그제서야 영혼을 소생시키셔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배고픈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물 한 잔도 안 주고 말씀 들어라?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말 배째다 광야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줄인 것을 말씀을 영으로 먹였는데 배고프니까 어떻게 기진하고 말씀 잘 안 들어가는 게 보일까 안 보일까요? 지금 밥시간 다 됐는데 설거 만화하고 있으면 성도도 시계 볼까요 안 볼까요? 예수님은 먹을 걸 준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째는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키고 영과 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영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의 영을 시인하면 영이 되겠지만 혼은 뭐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진 내 마음이에요.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과 나의 혼, 육신의 나와 영의 아버지가 날마다 사바사바를 잘해야 범사는 잘되게 되어있다. 왜 그래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아멘이죠? 내가 그분을 믿고 인정을 할 때, 그 길을 믿고 따라갈 때 진리가 들어오는 거지. 믿지 않고 가는데 진리가 들어옵니까? 다단계에 가는 사람은요, 진리도 없는데도 잘도 따라가. 왜? 욕심이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진리로 미혹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잘 되는 사람에게 먼저 소생, 여기 소생은요 봄바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라파라는 뜻이 있어요. 치료하자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혼의 모든 병든 것을 먼저 치료하셔서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주의 길을 가게 하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위하여 살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인도하신다. 길이 뻔히 보이는데도 욕심과 미혹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길 안 가게 돼요. 일단 여기 좀 들렸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초신자 때 지금 구역예배를 가고 있었습니다. 구역예배를 가고 있는 중인데 가다 보니까 바가지를 이렇게 싸놓고 여기 큰날이 잠깐만 이 말을 두고 가면 바가지도 주고 손도 주고 뭐 준다 막 그때 옛날에는 뭐 어려울 때니까 몇십 년 전에 어려울 때니까 그걸 누가 혹하지 않겠어요. 그 잠깐만 있다가 하면 준대는데 그 잠깐만 있어 한마디 들었는데 한마디만 더 하고 한마디만 더 구역예배 시험 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거의 다 갔어요. 그래서 저는 안 줘도 가고 내가 그냥 안 간다고 속였으니까 막 소리를 질렀더니 얼른 바가지에다 소금하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가니까 구역예배 딱 들어가니까 뭐 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구역예배 받으시오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거 듣는 것도 얼마나 은혜가 되고 지금 기억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미혹이라는 거는요 뭔데 있지 않아요. 바가지 집에도 있어요. 소금 집에도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거에도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마음들, 상처와 쓴뿌리와 이런 것들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목자를 따라가다가 보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일이 있습니다. 왜? 미혹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진리도 받고, 그때는 어떤 상태예요? 길가밭은 복음이 없어. 많은 목사님들이 밭을 네 가지로 설교를 하는데, 감리교단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한번 분해를 했었는데, 네 가지 밭을 갖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강단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제가 말씀을 준 거 아시겠어요? 왜? 그 목사님 그 쇼크 한 번이 있어야 다시는 그렇게 안전할 것 같아서. 그러나 다른 예배를 모셔서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려서, 왜 그럴게요? 길가는 밭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길가라 그러는데 네 가지 밭이라고. 이 가운데도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면 회개하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길가요. 두 번째가 뭐예요? 여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의의 길로 인도를 받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일이 있는데, 이게 뭘까? 돌짝 같은 마음, 돌밭 같은, 그건 밭이야. 돌이 있지만 밭이에요. 그 돌이 있는 밭은 어떻다는, 말씀이 떨어지면 잠깐 할렐루야 은하 받고 막 집도 바치겠으면 했는데, 집에 가서 말씀이 부딪혀서 씨가 깊이 못 내려가니까 말라 터져서 없어지는, 밭은 밭이지만 그렇다.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지르고 한다고 해도 다니다가 보면 이렇게 사망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괴로운 문제가 생기면은, 믿음이 들어가서 영혼이 잘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강건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나갑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여기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천국에 내 아버지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죠?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하고 짝짝꿍해서 가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가다가 두려운 때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잊어버렸으면 이 말씀도, 그가 내 앞에 생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마지막 때 믿음은 요동치 않는 믿음이에요. 견고해야 할 테니까. 이 일에도 저 일에도 소란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뭐 핵폭탄이 어쩌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메뚜기 가지고 애굽 징벌하셨죠? 세상 징벌하셨죠? 이 가지고 징벌하셨죠? 하나님의 만드신 것 가지고 무기를 쓰시지 세상 불 갖고 심판한다는 얘기 성경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 갖고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실지인데,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목자가 있는지 없는지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를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여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어요. 막대기는 뭐예요? 후드로 펴는 거예요. 잘못 가면 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팡이는 뭐예요? 인도하시거나 멀리 가지 않았을 때 꼬부라진 걸로 뭐가지 다 걸어서 오는 거예요. 가깝게 있으면 지팡이로. 막대기는 어떻게 해요? 뛰어가면서도, 달려가면서도. 제가 여기서 한마디 좀 생각이 나네요. 우리 남동생이 아들을 귀하게 봤어요.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늦게. 물론 큰 형이 있었지만. 얘가 아버지한테 뭐 잘못했거나 뭘 잘못했거나 욕심을 냈거나 아버지가 훔쳐가지고 도망가게 되면 그게 이제 뭐 3살, 4살, 5살이니까 짜작대고 뛰면 도망가면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막 도망가요. 아버지가 쫓아가면 도망가다가 내가 길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는 6살 때부터 예수를 믿다 보니까. 도망가다가 지가 아버지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하냐면 팽! 들어와서 또 아버지가 전력다해서 쫓아가는 중이니까 어때요? 탄력이 있잖아요. 막 앞으로 막 이러고 가면 걔는 깡충 뛰어가지고 아버지 목을 꼭 잡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빠 목을 딱 잡고는 아빠하고 볼을 비비고 아버지 훔쳐 들고 들어갔던 거 볼에다 비비고 이 난리에서 아버지가 때릴 수가 있을까요? 못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아서기만 하면 안아주시고 돌아서기만 하면 위로해 주시고 그뿐이에요. 오히려 아버지가 얘를 때리려고 했던 것이 미안한 거야. 그럼 오면서 뭐 해줘요? 깎아 사줘. 그러니까 얘는 그걸 알아요.
지가 잘못해도 잘못했다만 하면 성울이 있다고 알고 가끔 그런 짓을 하더라고. 저도 몇 번 속았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에 대한 든든함을 가지시고 악한 세상을 이기시고 집에 가는 거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여를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요.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이게 뭐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사랑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상주신님을 믿어야 될지니라. 예? 그가 계신 것과 상주신님이심이 믿어야 될지니라.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님 옆에 나가는 이 모든 것이 원수의 목전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옵신 내 잔이 넘치나. 우리는 원수가 달려올지라도 마귀를 대적하라. 모든 주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너와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들이 떠오르는 것이 무기가 되고 지팡이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여가사에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시면 금방 두렵고 놀랬어요. 나 어떻게 할까 하고 당황했는데 이런 말씀 지금 전하는 말씀들이 딱 떠오르면 그게 무장예대가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다 어디 갔는지 하나도 없고 뭐가 임해요? 평화고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왜 그래요? 모든 신령한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께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분께서 내려주시는 것 그게 뭡니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날마다 이 고백 가운데서 나의 나된 것이 나를 존재감을 있게끔 만들어 주신 분이 그분이시고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 사람은 목자가 있는 분이고 목자가 있는 분은 인도를 받으시면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있는 것이고 그분이 어떤 두려움에서도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해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뭐예요? 상까지 주시는 분. 이 아버지가 계신 입으로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여를 청하면서 6절이에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여기까지는 믿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런데 사방에 폭풍이 몰려오고 문제가 생기고 지금처럼 뭐 마지막 때가 어떻고 뉴월드 아더가 어떻고 일루미나티가 어떻고 프리메이신이 뭐 어떻고 육육표가 어떻고 7년 환란이 오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막 너무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이 위축되는 건 사실이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나 그러한 것들 때문에 미혹에 빠져서 지금까지 잘 오던 길을 엉뚱한 대로 빠지는 사람, 말씀을 잘못 잡으려고 하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내가 신학 박사고 뭘 많이 안다 할지라도 진리를 잘못 가르쳐도 한 사람만 미혹에 빠져서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면 그것을 연다맷돌을 달고 물에 빠지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특별히 목사들이. 모르면 하지 말아야 돼요. 저처럼 무식하게 하더라도 주시는 대로 하면 편해요. 뭐 따로 연구하고 복사하고 뭐하고. 왜? 나중에 책으로 써야 되니까. 기록을 남겨야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혹시 실수하더라도 하나님도 그들이 귀에 할례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받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문제없이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도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출발과 마지막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 다 하나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가야 끝나. 시작이 끝인 거야. 끝이 시작인 거야. 그러면 자 이런 역사를 통해서 평생을 따라가야 돼. 반드시 나를 따르니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평생에 여기에 선하심이라 그랬는데 너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지어다. 아멘입니까? 아멘. 뭔데? 뭐가 선한데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억울함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또 이것을 예배를 통하여서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하나님을 인자하신 하나님을 정령이 믿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옛날 성경을 보면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하리로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돌아가리로다.
왔던 대로 돌아가리로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저는 그래서 화장하는 거 절대 반대입니다. 예수 골골짜기에 불태운 사람들 다 저주받은 영혼들만 태웠어요. 거룩한 영혼,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사람은 평안히 자기 침상에도 누워서 쉬어야 되는 사람들은 매장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인간으로서 마지막에 한마디 듣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 흙이에요. 그런데도 세상 풍조를 따라서 교회에서 목사들이 장례 문화를 하고, 저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정말 요즘 명장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에스골골짜기 뼈들도요, 제자리 있었어요. 죽어서 그 자리에. 그래서 그 뼈들을 연합을 시켰는데 뼈 갈아서 물에다 뿌려서 사방천지 날아간 거. 글쎄요,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말로 영원히 거하는 그 집에 가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집으로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목자가 주시는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길로 삼고, 그 말씀이 참인지 아닌지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그래서 생명을 취하는 것이, 그래서 영생을 취하는 것이지, 진리를 알아서 취하는 것이지, 중간다리 건너고 간다는 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집에 가고 싶습니다. 크게 아멘. 네, 집에 가고 싶은 분들은 이 말씀을 좀 더 이 짧은 시간에 이 깊이를, 넓이를, 높이를, 길이를 어떻게 다 전하겠습니까?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정말 평생을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집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